하나, 시작. 오랜만. 자, 이렇게 뭔가 재밌는 인트로 찍으려고 이렇게 뛰면서 했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 바로 이 마이크죠. 이 소니 D11 이거 단소리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하면 단선되고, 그리고 단선됐다고 이것도 수리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13만원 줘야 됩니다. 13만원 너무 비싸. 하여튼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촬영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은 부분은 쓰고, 문제가 생긴 부분은 따로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나랑 쌍화탕 쌍화차 한잔 어떠요? 오늘 뭘 들고 왔냐? 이 얘를 들고 왔어요. 이쁘죠? 후진원 55mm f1.6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올드렌즈를 좀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게 취미가 들렸기도 하고, 뭔가 좀 이쁜 광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렌즈들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산 이제 첫 번째 저의 올드렌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좀 구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렌즈를 왜 샀냐? 이 렌즈는 굉장히 광학적인 특성이 특색이 있는 친구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M42 마운트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친구고요. 이게 M42 마운트가 아니라 후지 전용 마운트인 후지카 마운트로 출시가 되는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M42로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후지카 마운트 같은 경우에 어댑터를 구매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렌즈와 이제 M42 마운트 어댑터를 끼워서 소니에 장착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렌즈 외관 자체가 굉장히 특색이 없어요. 그냥 보통 이제 후진원 렌즈들과는 거의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렌즈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초점링, 최단 초점 거리가 0.6m로 아주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딱 적당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조리개 링이 있는데요. 이 조리개 링은 조금 특이해요. 1.6부터 이제 16까지 조일 수가 있는데, 이게 한 스텝 단위입니다. 16, 11, 8, 5.6, 4, 2.8, 2, 1.6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0.5스탑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없어요. 사실 뭐 렌즈 이름이나 그런 게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죠. 바로 결과물이 중요하죠. 바로 결과물을 찍으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자, 지금 최대 개방으로 찍었는데요. 이쁘죠? 우와! 스포츠한 느낌이 있죠? 네. 대박이죠? 오, 예쁘다. 진짜 올드한데 감성이 담겨있어요. 네. 이게 최대 개방을 했을 때는 약간 가운데로 향해서 동그라미가 지지만 그 가운데가 아닌 가생이 부분으로는 터져 있어요. 이게 제일 처음에는 알파7C가 전자선박만 쓰기 때문에 스피드가 빠르면 표차가 잘려요. 그것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렌즈가 원래 이래요. 근데 얘는 최대 개방으로 찍어도 이렇게 이쁘지만 최대 개방하려고 지금 산 렌즈는 아니에요. 왜냐? 얘는 조리개가 다섯 개예요. 왜냐면 요즘 렌즈들은 이게 다 9매 11매거든요. 근데 얘는 5매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 덜 정밀하다. 땡. 뒤에 있는 게 다섯 개로 나와요. 그러면은 별처럼 나옵니다. 대박이지. 예쁘다. 대박이야 이거 그냥. 아니 좀 태양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태양이 왜 이따 많이? 비명 소리 봐라. 자, 다섯 개야. 그렇네. 보여? 신기하다. 그래서 별이 핀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예뻐. 이게 수동 렌즈를 쓰면 손떨림 방지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면 되거든요. 왜냐면 얘는 바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카메라에서 스테디샷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수동 이거 50mm로 바꾸면 돼요. 55mm 이러면 손떨림 방지 됩니다. 저쪽 봐. 아까 이쪽 봐. 그렇지. 최대 개방.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게 사진이지. 이 렌즈 미쳤다. 이 렌즈 진짜 한 방 있네. 이게 주변부가 터져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귀가 화려합니다. 또 좋은 거는 할레이션이랑 플레어 억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 후진온 렌즈 중에서도 EBC 코팅이 안 들어간 렌즈가 그게 좀 잘 나온대요. 저는 EBC가 없는 모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할레이션이랑 플레어가 잘 들어오는데, 이것도 렌즈 좀 특이한 게 위에 있는 플레어는 노란색, 밑에 있는 플레어는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사진이 좀 이쁘게 나와요. 플레어가 이겹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진을 굉장히 이쁘게 찍을 수 있는 렌즈가 이 렌즈인 것 같고요. 제로투예요? 제로? 근데 이거 진짜 자연이랑 잘 어울리는 렌즈다. 오각이지. 와,
저 뒤가 그냥 영성인데 오각으로 나오네. 저기 봐봐요. 어, 나 뭘 찾고 있어. 어. 나 뭘 찾고 있지? 이 세 개? 고무고무 열매? 호모세카이. 태양의 신 니카 열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쁘게 찍을 수 있는 게 장점이고 네. 플레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또 멋있는 게 뭐냐면 네. 무지개가 나와요. 에? 무지개 어디 있는데? 시월유아. 오, 그러네. 그냥 아무 짓 안 해도 이 렌즈 하나만 있으면 무적기예요. 얘 그냥 포트를 안 해도 돼. 그냥 찍으면 이쁘게 나와요. 그리고 틱톡처럼 세로 영상 찍어볼게. 괜찮은데? 캐논 카메라를 쓰든 닐콘 카메라를 쓰든 미러리스기만 하면은 어댑터만 구하면 다 쓸 수 있어요. 어때요? 좋아요. 저는 이거 포토샵 안 하고 그냥 다 주세요.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거랑 그 오늘 올라오는 영상 같이 다 봐봐. 보내주세요. 어, 저 괜찮아. 그냥 무섭기라니까 진짜 내 생각에. 그냥 개사기야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렌즈가. 근데 그냥 가. 난 거의 지금 여자 주인공이야 뮤직비디오에. 봐봐. 어, 진짜 너무 예쁘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내려보자.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동 렌즈 사실 집에 20개 더 있어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걸로 잡아볼게요. 안녕. 근데 이 렌즈 단점이 뭐냐? 아빠 씨, 어쩌라고 뭔데? 구하기 힘들어요. 아, 그거 마트한테 한번 DM 보내보세요. 전 절대 안 팔 거예요. 안녕, 진짜 안녕.